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풍자 시인 김삿갓의 한시 영립입니다. 영립을 한자로 푸니까 삿갓을 읊다입니다. 왜 김삿갓이 되었는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삿갓은 아마 안동에서 태어났을 것 같고, 영월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기는 저쪽 전라도 화순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죽장의 삿갓이고 방랑 삼천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얽매임 없는 삶에 대한 만족감. 40년 동안 쓴 삿갓의 고마움, 김삿갓, 영립, 해석. 김병현은 홍경래의 난때 항복한 김익순을 비판하는 걸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참 어렵게 키웠는데요. 어머니 칭찬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머니로부터 이제 김익순이 조부라는 사실을 듣고 삿갓이고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이라 불립니다. 이 시는 늘 함께한 삿갓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죽장의 삿갓이고 방랑 삼천리로 마음 달랬을 그의 모습 생각해 봅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한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시험 앞두고 막 이렇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중과 보기죠. 보기로 된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능, 초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독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자료 있죠? 이걸 보려면 본문 공부 자료가 필요한데, 제 자료면 문학은 충분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방랑 생활을 하는 화자의 벗이 되어주며 비바람을 막아주는 삿갓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칠언유시입니다. 칠언유시 외울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보기를 줄 겁니다. 욕심 버리고 호탈하게 살아가는 방랑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 치장에 불과한 속인들의 위선적 삶과 자신의 삶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왔을 때한 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칠언유시니까 팔행입니다. 일곱 글자 팔행입니다. 삿갓을 읊다. 정처 없는데 삿갓은 빈 배와 같은데 40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솥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백사장의 갈매기와 벗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술 취하면 버서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이 올라 달구경하네. 속세 사람 의거하는 모두 그 지레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 감상하기입니다. 영립. 영립은 삿갓 입자고 읊을 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삿갓을 읊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처 없는데 삿갓은 빈 배와 같다. 욕심 없다는 거죠. 삿갓이고 빈 배와 같이 유랑한 삶이었다. 그 욕심 없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저도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오랜만에, 사실 수능 특가 작업 요즘 열심히 하다가 오랜만에 밖에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 타고 나오면은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여기 나와서 녹음을 하면 또 목도 덜 아파요. 40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구체적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아주 구체적 수치를 써서 사실감을 줍니다. 삿갓은, 40년 평생 쓰고 다닌 삿갓은 화자의 분신이면서 또 동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빈배와 같은 삿갓을 40년 평생 쓰게 된 삿갓의 의미입니다. 내 분신이면서 동반자가 됩니다. 옷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목동과 같은 가벼운 차림이다. 백사장 갈매기와 붙어는 어부의 본색이라. 본색은 본 모습이잖아요. 이 삿갓은 목동과 어부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나는 목동과 어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자연과 가까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배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볕을 잃은 게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자신의 삶을 목동과 어부의 삶에 빗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다. 술 취하면 버섯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아주 낭만적이고 풍류적이죠.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이 올라 달구경하네. 삿갓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 삿갓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함, 여유롭게 사는 거죠. 풍류를 즐겼습니다. 속세 사람 의가는 모두 거칠으니, 속세 사람은 나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나와 대조적인 대상이면서 또 비판의 대상들입니다. 사대부. 요 정도 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답답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뭐 특별히 얼굴 두꺼운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세 사람들의 의가는 모두 거칠이다. 거칠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나의 삿갓과는 대비되죠. 나는 삿갓이 내 분신이고, 나의 동반자인데, 속세 사람 응하는 거칠애이다. 이건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돼. 비바람은 아마 고난 시련이죠. 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돼. 삿갓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 없다는 거죠. 나와 속세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 자유로운 삶,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그래, 얽매이지 않으니 근심 걱정도 없다. 저는 어떤지 돌아보면 아직까지 이런 경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인들의 삶과 대비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형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죠. 한시고요. 칠은 율시는 일곱 글자 발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섯 글자가 되어 있으면 오은 율시가 되겠죠. 이것도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또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풍류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자연을 벗삼은 방랑 생활의 풍류와 멋입니다. 삿갓과 함께한 풍류와 자족감, 만족감입니다. 김명희의 시는 또 서민들의 삶을 애틋한 그런 것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들도 있고, 또 양반들을 막 놀리는, 양반들의 잘못된 그런 점을 놀리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한편또 있을 겁니다. 특징입니다. 삿갓은 실용적인 도구로 화자의 분신이자 동반자입니다.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가 드러나죠. 자신의 소탈한 삶으로 속세 사람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